네, 오늘 개장이 되면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 시초가 이 종목 통해서 선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부터 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자, 저희 풍산 먼저 진입을 했네요. 33,150원에 편입해서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한국콜마 진입이 됐습니다. 49,300원에 편입해서 현재 고가 기준으로 0.41%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장 최근에 진입했던 4월 21일 신흥 SEC 저희가 진입을 했고요. 65,800원에 지금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고가 기준으로 2.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차장님, 저희 신흥 SEC 앞으로 어떻게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물차전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뭐 좀 성장주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성장주 안에서도 2차전지 쪽에서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뭐 주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가 몰리는 구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2차전지 소재주, 뭐 에코프로비엠, LNF 같이 뭐 유명한 뭐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소재주들보다도 약간의 시장에서 관심을 덜 받았던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신흥 SEC가 전 단연 어떤 그 캡 어셈블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품목이나 성장 그 품목으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국면에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 돌파했을 때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신흥 SEC 지금 뭐 크게 변한 건 없다. 지금 계속해서 보유 관점 목표가 7만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저희 한번 전략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를 진입할지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최근에 좀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네. 바로 좀 환율이잖아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뭐 1,065원을 돌파했는데 우선 환율에 대한 상승 때문에 그 외국인들의 어떤 환차손에 대한 이 투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뭐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상 이 수출주 중심으로 제조업이 재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품목들의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수혜주와 수혜업종을 고른다고 한다면은 단연 이제 자동차 업종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그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 3월 초부터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에 의한 이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을 때 이 자동차 업종들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렇죠. 뭐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부분은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1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와 뭐 기아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전에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의 증가를 나타냈거든요. 이 이유가 바로 이제 환율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뭐 그런 걸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1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2분기까지 갔을 때도 저는 환율이 지금 그 미국의 어떤 인플레 기조를 본다고 한다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이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수혜 부분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3월 초부터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가가 먼저 좀 선반영 그 악재에 대해서 선반영을 먼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점이 미리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저평가 국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분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판매 도매 그 도매 쪽만 판매 본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정년 대비해서도 6% 이상을 지금 성장세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그리고 4월 달에 생산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 우려됐었던 자동차 업체들의 그 생산량의 감소 그리고 또 판매 부분의 감소 부분은 좀 기우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선 반도체 쇼티지에 의한 생산량 차질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안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뭐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에 지금 큰 차질을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스러운 국면은 이제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 신차에 대한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분명히 좀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저희 자동차 선택을 했습니다. 뭐 실적으로 확인을 하긴 했지만 지금 두 가지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환율은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환율이 올랐을 때 오히려 방어할 수 있는 쪽이 자동차 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진입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방 업체들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생각이 그렇죠. 돼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 안에서 화신이라는 종목을 저는 오늘 부품 쪽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화신은 이 차 안에서 어떤 뭐 이 배터리 뭐 이런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 차 안에서의 이 샤시 그리고 여러 가지 멤브레인 같은 아예 그냥 뼈대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납품하는 구조가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납품하는 게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현대차, 기아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화신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쪽에서의 공장을 설립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같이 지금 공장도 현대차와 기아 옆에 미국 쪽에서의 법인 쪽에서의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생산을 하면서 바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하는 구조로 하고 봤을 때도 굉장히 어떤 그 현대차와 뭐 기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화신이 현대차 그룹에 의존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조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이 화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화신이 가장 큰 어떤 든든한 어떤 펀드멘탈을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동차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샷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그 변형을 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쟁 업체들의 시장에 들어올 확률은 굉장히 좀 적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전기차 쪽에서의 생산 부분을 계속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기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오히려 뼈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설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화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주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가장 어떤 변동성이 적은 기업이 화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주가도 그렇지만은 거의 뭐 변동성이 없이 꾸준하게 잘 가고 있거든요. 2월 말부터.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9,5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은 화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좀 언급했던 포인트가 오히려 현대기아가 지금 화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들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목표가 9,500원, 손절가 8,000원 함께 제시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